태어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18년 1월 10일생이고요. 2017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임태한 지는 1년, 그리고 태어난 지는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지금 뭐 스킬을 위해서 개발을 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축구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축구, 겨울에는 스키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운동 경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로봇을 개발함에 있어서 운동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듯이 로봇도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을 잘 하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좋은 서비스 그리고 좋은 친구로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열심히. 네, 조세희 작가가 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자본공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로봇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로봇하고 관계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은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거쳐오면서 어떻게 소외받은 사람들이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과거에 있었던지 어두운 면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외받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던 이런 기억들을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로봇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좀 더 정의롭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왔던 과거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자본공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